우선 쉬는 시간 좀 드릴까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바로? 바로? 네, 반갑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노브레인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저희 예전에 아프리카 TV 체육대회. 네네. 오, 네. 그때 드럼 치시고 네. 노래하시고 맞아. 소주 먹으면서 네. 맞아요. 그때 약간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생방 중이었는데 술을 먹는 게 나가면 19금을 걸어야 되거든요. 어. 제가 놀고 있다가 갑자기 형님이 술을 먹어서 이게 제가 정지가 당할 수 있거든요, 방송이. 어. 그래가지고 급하게 19금 걸어서 아. 아니 괜찮아. 그런 게 있구나. 어,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예. 사실 우리 부콜 형님께서는 어제가 이제 광복절이었고 최근에 또 라스 나온 것도 그렇고 한번 또 언론에서 한번 집중이 됐었잖아요. 저 형님한테는 좀 이게 부담이 되진 않았었는지 좀 궁금해. 아까 사전 MC도 네. 독립투사라고. 아 근데 독립투사는 아니고 예. 뭐 저희 뭐 노닥거리는 그냥 뭐 애견인. 애견인이고 뭐 동네형 약간 네. 뭐 예전에는 양아치였고. 되게 겸손한 또 얼굴이 독립투사가 아니에요. 이게. 얼굴은 사실 좀 스타일은 좀 좀 예. 눈썹이 좀 외색이 짙다고 그러는데 내 눈썹이 왜? 엄마가 이렇게 줬는데 뭐 저 실례지만 형님 혹시 타투가 좀 늘었나요? 늘긴 늘었어요. 그쵸 이게 형님 제가 연남동 소교동 살았었거든요. 그 이 얘기를 좀 본 기억이 있는데 아 네 이 얘기도 있고 예. 네. 이 얘기도 있어요. 아, 애견인 몇 살이에요 우리 애기들은? 얘가 두부고요. 두부, 7살이고 7살 얘가 넷내라고요. 네네. 그 5살 아빠고 딸인데 네. 딸이 아빠를 몰라봐가지고 뚜둑해가지고 폐륜이 자, 조만간에 혹시 노브레인 단독적인 어떤 콘서트 일정과 일정이나 좀 음악적인, 좀 음반적인 발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볼게요. 네, 이 늦여름에 저희 뒤늦게 여름 특집 음원을 하나 발표할 건데 여름밤의 꼴통이라고 네, 저희 새로운 음원이 곧 나옵니다. 곧 언젠지는 아직 모르시고 8월 23일입니다. 8월 23일이면 조만간이잖아요. 조만간이잖아요. 네. 커밍스. 가사의 꼴통이? 꼴통이 엄청 나오죠. 그러면 예 여름밤의 꼴통 이래가지고 네. 마무리로 한 분 한 분에게 좀 소통시켜드리고 좀 닉네임도 하나하나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네. 네. 군무하자 너 누구니? 네 상우형 아니라고! 유기녹 사과죠. 성물하고 박수와 우기 씨 반갑습니다. 천수형 네. 축구하시죠 있다. 천수 형님 축구 응원할게요. 이말년님이신 줄 알았대요, 제가. 지금까지 노브레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형님은 요즘에 잘 지내시죠? 예. 네, 네. 예. 이번에 그 라디오스타 사실 몇 년 전에 나가서 좀 인기를 끌었었잖아요. 오, 예. 어떻게 하시죠? 얘가 다 해먹었어요. 예. 그때 뭐 약간 캐리해 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단독으로 나가서 좀 서운하지 않았나요? 라스에서 왜 날 안 불러줬지? 아, 예. 네. 조금 실망한 감이 없지 않은데. 그때 제가 그렇게 웃게 들었는데 라스 제작진한테 한마디 네. 유튜브 올라가니까 네. 시청률을 높이고 싶다면 저를 불러주세요. 잘 생각해보시고